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웬나는 요즘 부쩍 친하게 지낸 류용과 쩌우산을 불러드리는데 웬난과 쩌우산을 류용이 소개해줘서 친해졌었는데 그러면 쩌웬난과 류용은 어떻게 친하게 된 걸까요? 사실 이 둘은 매우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거라고 합니다. 다 그 웬난이 부친인 쩌우디엔파 때문인데 이 쩌우디엔파는 도박꾼이잖아요. 타이 할비는 넘어서 그 심양에까지 원정 도박을 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기술도 별로인 쩌우디엔파가 그 심양에서 타짜 기술을 부리다가 그만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웬난이 그제야 출발해서 가게 되면 어느 세월에 도착하겠습니까? 하여 급한대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심양에서 맨즈가 되는 건달을 찾은 게 바로 류용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류용과 웬난이 면목을 알게 되었는데 이 둘은 이상하게도 서로 딱딱 맞아서 너무나도 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이 심양씨는 아직 류용이 천하가 아니었고 오데캉바즈가 꽉 서로 틀어잡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류용 이놈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산이 10억 위엔이나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그 살인마 조직인 쪼웬난과는 이 완전히 다른 기업형 조폭이 길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왕주인과 류용이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류용이 심양시에서 장춘시로 먼저 가서 이 쪼우산을 차에 싣고 또 할빈시로 떠났다고 하는데 이 할빈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로 이 거의 나가는데 어라? 이거 뭐야? 그 고속도로의 오른쪽 현에는 현수막들이 쫙 꼬리꼬리를 물고 걸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내용으로는 신명시 조폭식의 강바즈 류용 겁나 환영한다. 그리고 장춘시 타짜기 타짜왕 쩌우산 열렬히 환영한다 라고 말입니다. 그러자 쩌우산은 아이쿠야 쪽팔려 죽겠다. 이거 뭐 내가 타짜라는 거 아예 뭐 만천하에다가 광고를 때려주네? 예? 내 이러면 나중에 할빈에서 어떻게 게임하니? 요즘 장춘에서 이제 나랑 놀겠다는 놈들이 없어서 이 답답해서 할빈으로 옮길라 했건만 에이그 쩌우산은 이 곁에서 툴툴거리는데 아무리 어찌됐든 이런 게 바로 흑사회 바닥에서의 맨즈를 이 톡톡히 주는 환영식이 아니겠 그 현수막들은 거의 뭐 10여 킬로를 계속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할빈시로 들어가는 입구쯤에 이 고속도로 곁에는 허무 차량의 벤츠 두 대, 이 지프 차량들이 거의 대서대가 척 세워져 있었는데 네, 이러한 깡패들은 말입니다.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방식으로 반겨준다고 합니다. 그 무조건 고속도로를 내리기 전에 이 주인들이 찾아와서 반겨줘야 맨즈가 톡톡이 섰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쪼웬나 처럼 10km 정도의 현수막은 좀 너무 오버했지만요. 어이 이게 누구 거? 작은 번데기 류용 아니야? 왜 나는 항상 그 류용을 작은 번데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아마도 남자들끼리 이 서로 목욕탕에서 확인해 봤겠죠. 그 강아지 소리 제치고 자빠졌네. 너가 작은 번데기다 이놈아. 에? 그렇게 웬난과 류용이 뜨겁게 포옹하고 아야 이게 누구야? 이거 쩌우산이 아니니? 어? 쩌우산아 반갑다. 쩌우산은 그 웬난보다 15살이나 더 많았는데 류용도 쌍거쌍거 하는데 하여 웬난 보고 쌍거라고 불러라 했지만 들어처먹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어서 오라 쩌우산아 요번에 그 너희 타짜 실력을 한 제대로 발휘해봐라. 응? 어떻게 자신 있겠니? 네 웬난 이놈은 이렇듯 막말하는 놈인데 그러자 곁에서 류용이 한마디 하는데 야 우리 먼 길을 왔는데 이 거하게 한턱 쏠 생각은 안 하고 뭐야 이거 그 뭐 일을 시켜 먹을 생각부터 하니? 술자리는 어디로 안배할 건데 에? 내 먼저 얘기해 두는데 그 돼지우리 같은 너희네 아지트로 끌고 가게 되면은 이 우리 당장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간다 알았니? 네 혹시 전에 짜무스의 흑사회 여쿵칭이 겪었던 일들 기억나시나요? 아무것도 모르고 그 외난이 돼지우리에 들어갔다가 그만 봉변을 당했잖아요. 류용도 쩌우디엔파를 도와주고 이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서 한번 찾아왔다가 그만 개고생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왜 나는 왜? 우리 아지트가 뭐가 어때서? 그럼 뭐 알았다 이놈들아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. 그 웬만한 놈들이 와서 뭐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도 해도 안 돼. 그래? 사실 류용은 이 웬난이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가 있는 집이면 이 괜찮거니 하고 생각하고 오케이 했다고 하는데 저 웬난이 집은 이 3층으로 된 별장이었었는데 넓은 마당도 있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었다고 합니다. 사실 웬난이 지금껏 벌어온 돈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별장을 짓고 장식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웬난 이놈은 이 자기 앞에 노릇은 착실하게 잘하지 않습니까? 이어 다들 뜨끈뜨끈한 가마목에 앉아서 이 술상을 펼쳐놓는데 자우산아
요즘 너는 어때야? 그 내 듣는 소문에 의하면 너 맨날 얻어 쳐맞고 다닌다며. 네, 이때는 97년도 4월이었었는데 장춘시 흑사회 바닥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. 전에 훈강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장춘 흑사회 큰형님 순스쌤 기억나시죠? 불과 두 달 전인 97년도 2월에 이 순스쌤이 갑자기 총에 맞아 죽자 장춘시 건달 바닥은 아주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합니다. 순스쌤이 있었을 때야 이 량쉬동을 누를 수 있었지만 그 순스쌤이 죽자 이 량쉬동이 아주 발광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순스쌤만 믿고 있던 위용칭도 그 량쉬동한테 당하기 시작하는데 짜오산이 뭐겠습니까? 짜오산이야말로 그 순스쌤한테 찰싹 붙어서 제일 큰 덕을 보던 놈인데 하지만 순스쌤이 죽자 이 량쉬동은 물론이고 그 량쉬동한테 당하고 있던 위용칭까지 이 자신한테만 신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위창하고 허즈춘이고 뭐 건달이라 하는 것들은 다들 그 자신과 하느냐 하는 거였다는데 하여 짜오산은 이 시기에 이리저리서 다 툭툭 치면 이 툭툭 쳐맞고 다니던 그야말로 동네 북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외난이 흥! 하고 콧방귀 뀌는데 짜오산아 뭐 걱정할 게 다 있겠니? 언제 한번 나를 불러라. 내 가서 아예 장춘시 건달 바닥까지 평정해버리지 뭐. 네, 사실 짜오산은 이때까지 류용과는 많이 친해서 그의 실력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외난이 실력은 몰랐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일단 아니 이게 무슨 냄새라니 이게. 짜오산은 어디서 올라오는 귀귀한 냄새 때문에 이 토할 뻔했다는데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. 네, 야바는 이게 모두 다 사화의 발에서 나는 발냄새라고 하는데 뭐야 야바야 너 너희 발이 더 새까 맡아 이놈아. 이거들은 이거 다 너희 발냄새야. 사화가 얘기하자 이 야바가 더더욱 발끈하는데 아바아바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. 그렇게 이 두 마리 요괴 같은 놈이 서로 자기 발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지만 네, 이 류용과 짜오산은 눈을 찔끔 감는데 저 두 놈이 발이 다 연탄처럼 새까만 게 똑같은데 말입니다. 때는 하얼빈 4월이라 이 추웠었고 집안 땅바닥은 뜨끈뜨끈한 게 엄청 좋은데 하지만 그 뜨끈뜨끈한 온기에 그놈들 발냄새가 이 더더욱 귀귀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야 됐다 외나나 우리는 저 밖에 호텔에서 자야겠다 빨리 보내달라 그러자 외나는 갸우뚱해 하는데 냄새? 뭔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? 이 사나이들이 냄새가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. 다들 화끈하게 퍼 마시고 여기 그 채로 덩그러니 누워서 자면 뜨끈뜨끈한 게 얼마나 좋겠니? 에? 하지만 짜오산과 류용은 다짜고짜 부딪히고 나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침 그들은 짱허의 회사로 쳐들어가는데 짱허야 이분들은 다 내 친구다. 여기는 심양의 류용이고 여기는 장춘의 짜오산이다. 특히 짜오산은 전체 동북삼성이 타짜기에서 이게다 이게 알았니? 너가 가서 게임하는 걸 그냥 뒤에서 쳐보기만 해도 잘 알아. 그놈들이 지금 기술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말이다. 에? 4천만 위엔이면 큰 돈이잖아 이놈아. 문제 있으면 찾아와야지. 그러다 짱허가 이 뒷대가리를 쓱쓱 긁는데 사실은 말입니다. 이제 5천만 위엔입니다. 뭐? 며칠 전까지만 해도 4,200만 위엔이 아니었냐? 다들 휘둥그레해 하는데 짱허는 헤헤헤헤 요즘 며칠 동안 또 심심해서 가서 놀았거든요. 그러자 짜오산과 류용이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하얼빈의 놈들이 이렇게도 크게 논다니 하고요. 그렇게 쪼왜난 패거리 13명과 이 류용이 데려온 최측근 주먹 대6명 총 20명이서 그 림위수의 호텔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 이 짱허인데 뭐 더 할 말이 필요하 하겠습니까? 최고급이 양복 차림으로 이 쫙 빼입고 멋지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뒤에서는 짜오산이 척 들어가는데 머리는 올백으로 딱 하고 요 몇만 위엔짜리 검은색 양복에 이 수십만 위엔짜리 시계 겁나 폼이 났다고 하는데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 도신 보셨나요? 그 영화는 97년도에 중국에서 한참 유행했을 때였다고 하는데 도신의 거진? 이 현실의 인물로 치면 나 짜오산이 그러한 도박이 신이 아니겠냐고요. 짜오산은 항상 그 조윤발이 올백 머리를 척 하고 시가 담배를 딱 물고 다녔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이 와꾸는 그 조윤발에 비해 겁나 딸리지만 말입니다. 이어 들어오는 건 류용이었었는데 네 이놈은 이미 그 당시에 10억 위엔이 재산이 있다 했었죠. 그 상류사회의 인사들처럼 잘 차려입고 멋있게 들어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뒤에 따라오는 저것들 저거 대체 뭘까요? 눈가리 하나 툭 터져 없는 외눈가리가 들어오는데 아바아바 아바아바
아주 그냥 신나서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와, 이 안이 좋다야. 이 마시는 거다 먹는 거다 이거 다 공짜야 라는 건데, 여 그 외눈까지 곁에는 입을 하 벌리고 있는 뭔 걸레 같은 거 거친 놈이 들어오는데, 이 사화라는 놈은 두 눈에 초점도 없었는데 그 서빙하는 아가씨 앞에 탈싹 붙어서 침을 개개 흘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 뒤에 당리창과 정따위가 척 들어오는데 이 두 눈에서는 시퍼런 살기로 번쩍번쩍 있는데, 이 사람을 한두 명 죽인 살인자와 대여섯 명씩 죽인 살인마들은 그 눈빛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. 또한 뭐 허리 뒤춤에다 도끼를 꽉 차고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들어오는 짱쥐네, 그 시누런 털 패딩을 입고 들어오는 웬나네, 이것들은 이거 대체 뭘까요? 이러한 상류 사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안 어울리는 요괴들인데,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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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에서 야바 저놈이 뭐 맛있는 거 발견했다고 다들 와서 공짜로 처먹으라고 소리 지르는데, 그러자 아이쿠 네네 들을 줄 알았다 쪽팔려 죽겠네, 장허는 쪽팔려서 고개도 못 쳐드는 거였답니다. 장 회장님, 오늘 어떻게 되어서 이 손님분들을 이렇게도 많이 함께 오셨습니까요? 이분들 다들 게임하실 건가요? 카지노의 사장 리위제가 휘둥그레 해서 묻는데, 이 거지 같은 것들 어디 여기서 게임할 놈들이냐고요. 저 다 내 농촌에서 올라온 아우들이요. 이 도시에 처음 올라와 봤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언제 구경이나 해봤겠소. 그래서 내 저 처음 것들을 구경이나 해보라고 데려고 온 게요. 괜찮지요? 뭐? 저 처 죽일 놈이 감히 짱주인이 도끼를 빼내려 하는데 이 웬난이 처음 말리는데 뭐 아무렇게나 소개를 하든지 뭔 상관이 있냐고요. 웬난은 소파에 앉자마자 이 시원하게 가래를 뱉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깔끔하고 요 새빨간 레드 카펫에다 말입니다. 아야야야야야야 저것들 대체 뭐하는 것들이야? 그걸 보고 있던 리위제는 어기막혀 났지만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, 이 5천만 위엔이나 떼어준 호구 손님이 데려온 손님들인데 어련하겠습니까? 이 도박이 시작됐는데 말입니다. 호호, 요것들을 봐라. 이 판 위에는 만 위엔짜리 묶음들 수백 개가 정교하게 쫙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은 지금 카지노 안에서도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는 VVIP 룸 안에서 대여섯 명이서 게임하고 있는데, 또한 매개 손님들 뒤에는 다들 돈가방들이 척척척척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들 곁에는 한 토끼 복장을 한 아리따운 서빙이 이 책에다가 장부를 적고 있는 거였었는데, 만약 현금을 다 잃게 되면 먼저 얼마 얼마를 외상으로 쓰는 걸 먼저 다 적는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3일 이내로 갚아주면 되는데 이 다들 웬만한 신분이 놈들이 아니다 보니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. 호라, 요것들 제법 제대로 하는데, 짜오상과 류용은 그 짱허의 뒤에 쳐서 이 게임을 하는 걸 지켜보는데, 놈들이 하고 있는 건 파이지우라고 전에도 많이 나왔었죠. 이 게임은 한 판의 돈을 이 끝없이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, 또한 이 게임은 한 사람이 대가리를 서고 나머지 도박꾼들은 다 그 대가리와 붙는다고 합니다. 물론 대가리는 링위제가 하고 이 짱허는 테이블에 200만 위에는 척 쌓아놓고 게임하고 있는데, 자자자자 가봅시다. 많이 걸면 많이 따는 거고 이 적게 걸면 적게 따는 겁니다. 오늘 다들 대박 나 봅시다. 자, 고고! 그렇게 게임이 시작됐는데 말입니다. 처음 두 판은 링위제 이놈이 제대로 하더니 그 세 번째 판부터는 다짜고짜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쩡싸는 말입니다. 나중에 그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스승한테서 타짜 기술을 배운 놈인데, 웬만한 타짜들이 기술은 그냥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링위제 이놈이 주사위를 던지는 동작을 보니 내 어디선가 배운 놈이었다는데, 이러한 주사위를 던지는 수법은 이 보통 사람들이 던지는 동작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, 그냥 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던져서 얼마를 만들고 싶으면 다짜고짜 얼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, 이러한 동작은 짜오산이 주특기인데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짜오산이 그 파이주 패드를 자세히 관찰하니 네, 이놈이 다 거기에다가 기호로 적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기호는 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타짜왕 짜오산이 눈에는 너무나도 허접했다고 하는데,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링위제는 어정쩡한 타짜이고 기껏해야 이러한 돈 많은 호구들을 속일 수 있는 놈이라고 합니다. 큰 게임장에서 프로들 앞에서는 이런 게 안 먹힐 텐데요. 짜오산은 그 류용을 툭툭 치고는 웬난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데, 웬난아 저놈 저거 타짜다 타짜, 지금 아주 뭐 대놓고 기술을 부리고 있네. 에? 하지만 곁에서 구경하던 류용은 휘둥그레 해지는데, 기술이요?
내는 모르겠던데요. 하하하하. 그러자 쩔싸는 통쾌하게 웃어대는데 저놈 말이다. 이 주사위를 던지는 수법은 고수야. 그 어딘가에서 좀 제대로 배운 놈이지. 근데 저놈이 패를 다루는 기술은 말이다. 허접하기도 짝이 없어. 저놈이 패는 말을 할 수 있다. 에? 폐가 말을 한다고요?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. 저놈이 폐에 이 너희들은 찾아낼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네라. 그냥 허접한 기술로서 너희네 같은 해내기를 짜내는 데는 충분하지 뭐. 그래? 그러자 외나니 피식 우는데 그럼 뭐 더 말이 필요하겠나 쩌우사나. 너가 가서 밝혀내라. 하지만 쩌우사는 난처해 하는데 그런데 말이다. 이 남이 구역에서 남이 도박장에서 그러면 네, 이 쩌우사는 또 얻어쳐 맞을 봐 겁이 났던 거였었는데 그는 류용이 신명에서의 실력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외난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류용이 눈치채고 요 한마디 조용하게 해주는데 쌍거 외난 저놈이 저 류용보다는 이 싸움에서는 더 나는 놈이랍니다. 걱정 붙들어 매시고 가서 놈이 타짜 수법을 밝혀내십시오. 그래? 그지야 쩌우산은 자신감이 났다는데 이어 쩌우산과 류용은 그 도마판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놈이 패를 다 씻고 나눌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어 다섯 명이 손님들한테 패 네 장씩 다 나눠주고 리위제가 돈을 걸라고 하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써! 어라? 뭐지? 뒤에서 구경을 하던 놈이 스톱을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죠? 뭐 한판 걸기라도 하실 겁니까? 레위제는 아주 당당하게 묻는데 걸어? 이 꼼수를 다 부려놓은 판에다가 돈을 걸라고? 아니 뭐 그냥 돈을 달라고 하지 그러냐? 뭐? 꼼수라고? 그 도마판에서 게임을 하던 놈들은 다들 화들짝 놀랐는데 꼼수? 그 타짜의 기술을 부린 거야? 하고요. 그러면 말입니다. 짜오사는 이 리위제의 꼼수를 밝혀내는데 성공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